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결국 지금 지수를 보시면 오늘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은 장중에 마이너스가 있었지만은 오늘도 상승을 주면서 요번 달 역시 월초 대비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찍고 넘어갈게요. 항상 매월 초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월 초 중요한 게 뭐냐? 상대 강도예요. 상대 강도는 뭘 보는 거냐면은 바람의 방향을 보는 거예요. 발의 방향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의 에너지가 위를 향하고 있는지 아래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 발의 방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작년 11월이죠. 전 작년 11월 그러면 사실은 살짝 설레요. 왜 설레냐면 저희가 바로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던 구간이 바로 여기였어요. 저희가 6만 원대 아래 매입했는데 얘가 9만 원대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요걸 하나 꿀팁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주가가 6만 원, 7만 원, 8만 원, 9만 원 올라가면요. 9만 원에서 한번 정도씩은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바로 위에 10만 원이 있잖아요. 이걸 가격의 마디존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단위가 바뀔 때 매물을 받는데 특히 여기는 가격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앞에 단위가 바뀌죠. 그죠? 9만 얼마 그럴 때의 단위하고 10만 얼마 그럴 때하고 단위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마 유튜브에도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우리가 모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신 얘가 10만 전자를 생각해서 가는데 9만 원대 들어가면 한 번에 두드려 맞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저희 회원님들한테 이 삼성전자 매도 사인은 내고 있지 않습니다. 왜? 얘는 우리가 은퇴를 위한 소위 파이어족이라고 그러죠? 그죠? 파이어족.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그러니까 금융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 내가 꼭 가져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리타이어먼트. 은퇴하는 거죠. 언제? Early. 요새 파이어족이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입니다. 놀랍게도 젊은 친구들이 은퇴하는 목표는 40대 은퇴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저는 저희 젊은이들이 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이요. 낮에 이제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가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 갖고서 자기가 재테크를 합니다. 부동산의 재테크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식도 하고, 뭐 비트코인도 하고, 뭐 별걸 다 하잖아요. 또 투잡을 뛰는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제가 정말 들어도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해낼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기성세대들, 제3대를 기변해서 저를 비롯한 꼰대 세대들,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 봤을 때 너희가 뭘 알아? 그러는데 최소한 우리가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요새 조선 구마사 사건, 이거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을 젊은이들은 해냈습니다. 인정하나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 그저 라떼. 인정하나요? 예.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그 네티즌 수사대. 물론 저는 이제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한번 잠깐 동안 봤다고 그럴까요? 그런 정도인데 이걸 듣고 놀랬습니다. 뭐 월병 문제, 의상 문제. 저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잠깐 그 화면을 보니까 궁궐의 색깔이 이거 우리나라 궁궐이 맞나? 왜 저러지? 그랬는데 또 하나는 그 세종 역할을 하는 나중에 제가 보니까 세종 역할하는 그저 충녕대군인가요? 무슨 저뭐 이런 표현을 써서 저기지만 무슨 시중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저런 게다 있지 하고 그냥 뭐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드라마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볼 시간도 없었지만 이거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젊은 친구들이 충분히 해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요새, 뭐, 이거 문제 얘기 나왔으니까요. 요새 뭐, 김치, 그죠? 한복, 거기다 또 무슨 뭐, 삼계탕,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이걸 우리 거라고 해봤자, 중국에 당할 수는 없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요새 또 하나 놀란 거는요.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서치를요. 미국에,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 이 친구들 중심으로 산 커뮤니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10월 며칠이라고 제가 지나가면서 봤을 때 10월 며칠인가를 아예 그러니까 한복의 날 미국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추진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저 소녀상도 이게 아무리 우리나라에 갖다 놔봤자 의미가 없죠. 알아듣고 있나요? 근데 이게 어디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래도 미국과 견줄 수 있는 나라에 있어야 이게 말빨이 맥히는 거잖아요. 접수가 되죠? 근데 미국에서 10월달 무슨 날인가를 한복데이로 지정하는 거를 이 젊은 친구들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너희들이 뭘 알아 그러는 젊은 세대들이 이걸 해내고 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예. 요새 여러분들 이 앞에 보셨죠? 그거 10만 뷰 이상을 넘어갔던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동북공정 말고 동북공정은 이제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여기가 남쪽 북쪽이잖아요. 동북공정 여기 삼성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저희 세대들은 아마 어렸을 때 이런 영화 한 번씩은 기억날 저 드라마 같은 건 기억날 겁니다. 뭐 북간도 그죠 간도 뭐 여기요 뭐 조선조 이게 동북공정이고요. 그래도 이쪽이요. 그러니까 북서쪽이죠. 이 북서쪽이 뭐냐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앞에 제가 그 뭡니까 토요일 날 이렇게 강의했던 거 그죠? 아니 괜찮아. 뭐였었죠? 제가 여기 뭐였었냐면은 여기 동북공정 얘기할 때 여기 이제 이 그러니까 이 경계 이 중국 이제 중원을 둘러싸고 있는 게 이제 한족이잖아요. 여기 변방 이 변방 중 하나가 어디냐면 신장 위구르족이죠. 여기 위구르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요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요 이거 얘기만 하더라도 한 시간을 다 해도 한이 없습니다. 요번에 알래스카에서 정면 충돌한 거 문제라든지 그렇죠? 그 알래스카에서 사실 미팅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미 국방장관이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방문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 중간에 급유하는 거기서 미팅한 거잖아요. 알래스카에 그 중국이 요청해서 미팅한 거거든요. 중국의 요점은 그거예요.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거는 너희들이 타치하지 마라. 대신 남은 건 다 내줄게. 그래서 사실 여기 무슨 문제도 결부가 됐냐면 북한 문제도 결부되어 있는데 뭐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일요일 날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다만 이제 오늘은 이제 시장을 얘기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 동북공정 문제는 뭐니 제가 왜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제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번에 뭐에 연결되냐면 바로 삼성전자 그 다음에 TSMC, 바로 이 백악관에 열리는 반도체 미팅과도 연결됐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제가 중국 얘기를 드린 이유가. 근데 지금 중국이 부딪히는 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새 중국이 조금 이상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중국이 안 부딪히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 그럼 지금 현재 미국하고 강력하게 부딪히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죠? 근데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게, 뭐 우리는 부딪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은 이미 자기네가 황제의 나라고 다른 나라들은 그 부른 이름들이 있죠. 그죠? 뭐 제가 이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동쪽의 오랑캐 그래서 뭐 동이족이나 뭐다 해서 또 뭐죠? 서윙인가 하여튼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배웠던 거 기억나잖아요. 정확하게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뭐 동이족이다 아니면 서윙이다 여기까지는 기억이 났는데 우리 좀 회원님들도 밑에서 또 뭘 해주시냐 뭐 남만이다 뭐 뭐다 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귀한 몸이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중국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던 것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아편 전쟁이었죠. 그죠? 100년 동안 이후에 중국은 각국 유럽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중국 사람들이 항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시면은 항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일면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설득력이 있기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저도 모르죠.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사람의 편에 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냉정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주식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끝난 겁니다. 제가 무슨 역사 선생도 아니고요. 근데 요즘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TSMC 회장이 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삼성전자가 중요하고 반도체 관련주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이 주변적인 얘기를 잠깐만 좀 꺼내고 싶어서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이 원래 이제 중국의 기본적인 사상은 항상 나머지 사람들은 밑으로 보고 자기네가 위에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던 것이 바로 아편 전쟁입니다. 그러면 중국하고 유럽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나라가 누구냐면 대표인 나라가 영국인데 요새 영국하고 심상치가 않습니다. 영국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홍콩을 반환했죠. 하지만 중국의 입장을 보면 홍콩을 반환할 때 중국한테 약속을 받았던 것을 지금 중국은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 아까 얘기했던 여기요. 여기 우리는 동북공정이잖아요. 근데 뭐 얘들은 뭐 우리 이거 신경 안 쓸지 모르겠습니다. 요번에도 저 어딥니까? 워싱턴에서 한, 미, 일, 이때 저 우리가 간 게 아마 그 저기 저 뭡니까? 안보실장이 갔죠? 이때 갔을 때. 이때 워싱턴에서 회의가 열릴 때 중국에서는 왕이 부장이 저 우리 저 누굽니까? 저기 외교부 장관을 불렀죠. 그죠? 지금 미국하고 이게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앞으로 크게 문제가 생기면 역사 터질 것 같습니다. 서훈 시장은 미국에 갔는데 이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중국 왕위 부장한테 한마디로 하면 불려간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거를 뭐 나라가 힘이 약한데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 주변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나면서 영국이라든지 다른 EU 국가들이 여기서 제재를 하게 되니까 중국이 여기서 다시 맞받치면서 2배 보복의 제재를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중국하고 EU는 무역협정을 맺기로 돼 있었죠. 이게 한 7년 동안이나 끌어왔던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트럼프 때는 단독으로 일대로 맞짱을 뜨던 거였는데 지금 조 바이든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조 바이든이 맞짱을 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실은 중국은 맞짱을 뜨기엔 너무나 커버린 당신이에요. 접수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묶어서 중국하고 대항을 하고 있는데 요새 중국이 엄청나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하고도 굉장히 갈라져 있고요. 그 다음에 EU도 이제 여기 편에 서면서 이 중국하고 굉장히 갈라져 있고요. 여기 자주 등장하게 될 단어가 앞으로 신냉전이라는 단어가 이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먹어줘야 돼. 결론은 뭐냐면 요번에 그 토요일 날 한 것도 이게 아직까지 수면 아래에 있거든요. 이 모든 냉전이나 이런 문제들이 다 수면 아래에 있어요. 이 수면 아래에 있을 때 여기서 돈 벌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와 버리면 이 국제정치 문제가 경제랑 직결될 수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랑만 싸우는 것이 아니죠. 쿼드. 미국, 그 다음에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 그죠? 그 다음에 또 저기 뭡니까? 요새 뭐 소고기 문제, 그 다음에 와인 문제, 코로나19의 진원지를 밝혀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 어딘지 아시죠? 바로 호주, 그 다음에 일본,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쿼드 플러스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현재 정부는 누가 보더라도 친미 쪽보다는 아무래도 가까운 건 친중 쪽인데, 근데 이게 국가 안보랑, 물론 이제 경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가 안보랑 연결되어 있고, 지금 이거 나중에 제가 좀 시간 될 때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는데 조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에서 굉장히 잘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셔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은 이 북한과의 어떤 정상회담인지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또 자기네가 보통 단독 드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EU 국가 들여보고 전부 다 뿔뿔이 다 이렇게 선을 걸어놨잖아요. 근데 조 바이든 정부는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껴안고 가까이 가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대신 너희들 줄 똑바로 서 이거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차피 힘이 약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현재 주변에 돌아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맞아 이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한이 없는데요. 어쨌든 이 미국과 맞짱을 뜨고 있던 이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도 영국, EU 다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쿼드 얘기했죠? 쿼드, 뭐, 인도, 호주, 일본, 뭐, 이런 데 다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저 남중국해에다가 또, 선박을
굉장히 많이 갖다 놔서 이거 치워라 그러니까 아 지금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여기 있다 그랬는데 걔들이 또 떠나간 자리에 보니까 또 거기다 뭘 또 설치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누가 또 난리가 나고 있냐면 필리핀하고 어디죠? 베트남 여기 또 난리가 나고 있죠. 어쨌든 요새 한마디로 한다면 이거 하나 찍고 넘어가요. 예전에 우리가 중국의 외교를 늑대 외교라고 했어요. 사실 이게 늑대 외교란 말은 사실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검은 백조랑 똑같아요. 백조는 하얀 새잖아요. 근데 어떻게 검은 백조가 나타날 수 있냐는 말이죠. 그죠? 늑대 외교란 뭐냐? 우리가 외교라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각국이 자기의 의사를 자기가 자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모든 걸 하지만은 한마디로 하면 격식을 차려서 외교 관례에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이게 외교라는 건데 앞에 늑대라는 것이 썼잖아요. 이건 뭐 막가파식으로 나간다는 건데 요새 그 중국 외교관들이 막가파식으로 얘기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아마 조금이라도 보셨으면 알 겁니다. 그런데 요새 늑대 외교란 말도 쓰지 않습니다. 뭐라냐면 광견 외교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이 정착자들이 뭐냐 미친개 외교라고 씁니다. 그러면 왜 미친개라고 하느냐 이게 시진핑의 이게 용인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게 맞서는 겁니다. 이미 시진핑의 정신은 예전에 어디랑 연결되냐면 도광 양외 정신에서 벗어납니다. 도광 양외는 광 빛을 피해서 양외 기운을 키운다. 그리고 100년 동안은 절대 미국과 맞서지 마라. 누굽니까? 덩샤오핑 사상이잖아. 이걸 완전하게 선을 긋는 것이 시진핑이죠. 시진핑의 정신이 뭐냐면 분발 유희, 떨쳐 일어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중국은 잠자는 사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디로 불똥이 튀냐면 자, 결론들과 이거 얘기하려고 이렇게 제가 삑 돌았습니다. 근데 요새 그 결론, 그 싸움이 어디로 벌어지고 있느냐? 그 싸움이, 잘 드십시오. 아마 어쩌면 여러분이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반도체 패권 전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 등장했습니다. 뭐가요? 반도체 패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패권 그러면 3대 패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무슨 패권이냐면 화폐 패권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지금 화폐 패권 누가 갖고 있나요? 미국이 갖고 있죠. 예전에 화폐 패권은 중국이 갖고, 누굽니까? 영국이 갖고 있었죠. 하지만 1차 세계전, 2차 세계전을 펼치면서 돈을 너무나 많이 찍어내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화폐 패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중국으로. 미국으로. 1944년대 브레튼 우즈 협약은 뭐냐면 1차 세계전, 2차 세계전이 벌어질 때 전쟁 군수물자를 마련하고자 그 전쟁은 유럽에서 발생되는 거고 그 각종 그것들은 전부 다 어디서 사갔냐면 미국으로부터 이걸 사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 세계 끝났을 때 전 세계의 금의 약 70%는 전부 다 미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돈 35달러 갖고 너희들 금 이론수 줄게. 이게 바로 미국이 이 화폐 패권을 장악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이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무슨 패권이 있습니까? 군사 패권이 있죠. 여러분들 미국과 구소련은 1945년도에 2차 세계지 끝난 다음에 전 세계를 양문했었고 그때 미소 냉전 시대가 시작됐는데 1991년도에 소련이 뒤집어졌죠. 이때 이 뒤집어진 역사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석유 때문에 뒤집어진 거거든요. 이때 사우디가 협조를 했죠. 지금 현재 중국을 뒤집어지게 하려는 미국의 정책 중 하나가 바로 1991년도에 구소련을 무너뜨리겠던 그 전략을 중국한테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미 미국은 지금 국가 저기 유엔의 안보리 5개국은 전부 다 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제일 처음에 미국이 45년도 핵을 갖게 됐고 그다음에 구소련이 49년도인가 핵을 갖게 됐고 그 뒤로서 영국 플러스 중국이 핵을 갖게 됐거든요. 물론 밖에 그 인정하지 않는 핵들도 있죠. 그죠? 인도나 인정하지 않는 핵들도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 뭐 북한도 여기 끼는 거죠. 어쨌든 이 나라들이 이 안보리 5개국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소련은 미국이 없앨래야 없앨 수 없고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야 얘들 이걸 가만 놔둬서 안 되겠다는 것이 언제 나타난 거냐면 91년도 꺾어진 1980년대에 나타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 유가가 폭등을 주니까 구소련이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지금 중국이 기고만장한 것 똑같습니다. 이게 막 머리를 쳐드는 겁니다. 원래 중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는 이 국제무역기구에 가입도 되지 않는 나라를, 그죠? 국제무역기구에 가입되지 않는 나라를 결국은 소련의 대항마로 키운답시고 중국을 키웠는데 너무 많이 키워놓은 거죠. 보통은 미국은
40%의 류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GDP가 40%만 올라가면 가만 놔두지 말아야 되는데 이미 중국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미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당신이 돼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군사패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데 이 중국이 이 경제가 계속해서 커가면서 이 군사적인 면에서 똑같아요. 구소련이 이 70년대 석유가격 폭등을 주면서 80년대에 군비 경제에 들어가면서 레건 대통령 시절에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결국 91년도에 소련이 가장 아픈 데가 뭐냐 그럴 때는 모든 재원은 석유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사우디아 손잡고 석유가를 폭락시키죠. 그래서 구소련을 쓰러뜨렸죠. 그러면 중국이 가장 아킬레스 건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까 제가 이 어디죠? 신장 위구르 얘기한 것이 뭐냐면 중국의 가장 아킬레스 거냐면 그건 뭐냐면 이 변방을 둘러싸고 있는 바로 이곳이 중국의 가장 아킬레스 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정확하게 때리고 있냐면 미국이 신장 위구르를 중심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누가 동조하고 있냐면 가장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이 영국,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저 아까 이제 EU 국가들도 이제 할 수 없이 여기 이제 동참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어떤 뭘까 빅픽치 글을 말아야 이 반도체 패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돌아왔나요? 자 그럼 다이렉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 뭐냐면요. 요번에 조 바이든 정부가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어떤 위기감을? 지금 난리죠.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동차 생산이 안 됐고 난리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동차 생산뿐인가요? 아니죠. 가전 IT, 근데 어디까지 날리냐? 잊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군사 무기까지도 이 반도체 때문에 지금 난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반도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보니까 대만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뭐 기타 주변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하는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평할게요. 아시아 전체에서 생산한 반도체 총 생산량이 70%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얼마를 생산합니까? 미국은 10%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게 고급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예요? 우리가 보통 10나노 이하라고 얘기하죠. 이 10나노 이하로 들어가 버리면 반도체의 100%는 지금 TSMC하고 그러니까 10나노 이하로 가면 TSMC하고 삼성이잖아요. 그죠? 이게 위기를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은 여러 가지로 때리고 있는데, 하나는 양털깎이. 그러니까 돈을 왕창 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때인가 만약에 달러가 강세한 사람을 보면 여기는 푹 꺼지겠죠. 그래서 중국은 때만 되면 중간중간에 어떻게 하냐면 마찬가지로 중국도 돈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줄입니다. 그렇고 토요일 날 얘기했죠. 앞에 토요일 날 강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중국도 처음으로 5만 달러 범위 내에서는 해외 투자가 가능하게끔 이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처럼 필요할 때 돈이 들어온 걸 빠져나갔다가 필요하면 갖고 오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여기다 나눠버리면은 중국은 개인이 달러를 보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위안화로 다 바꿔 있다 보면 이 위안화가 차고 넘치니까 이게 버블이 생긴다는 겁니다. 부동산 지금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은 회색 코뿔소의 문제가 또다시 대두가 될 겁니다.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긴축을 할 수도 없어요. 마음대로. 왜? 내년에 3연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위기가 터지면 어디서 위기가 터지냐면 이제 중국에서 이 위기가 터진다는 겁니다. Anyway, 지금 이 반도체 문제가 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냐면은 이게 중국이, 미국이 중국을 때릴 때 뭘로 때릴까 감아보니까 첫 번째는 이미 일본에도 했던, 이미 우리도 양털깎기 한번 당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양털깎기에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이 약한 것이 이 변방이 전부 다 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소수민족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변방의 소수민족.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고 해요? 너희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왜 흑인 문제 때문에 데모 일어난 거 아시잖아요. 니들이 뭐라고 그래?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중국이 신장 위구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터지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카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데가 신장 위구르입니다. 그런데 신장 위구르가 자꾸만 독립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3대 목표가 있다고 그랬죠. 대만의 독립, 두 번째가 신장 위구르 문제, 더 나간다면 저 티벳 문제. 이걸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세 번째가 미국이 뭘 인식하기 시작했냐면 반도체 패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반도체의 고향은 어디예요? 반도체 고향은 일본이 아닙니다. 미국이죠. 그죠? 근데 반도체가 따지고 보니까 10%밖에는 미국에서 생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부르는 겁니까? 백악관으로 부르는 겁니다. 자, 백악관에서 무슨 얘기 할까요? 이따 먼저 급한 번호 꺼야겠죠. 그러면 첫 번째 증산 문제 나오겠죠. 두 번째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온다 생각하세요? 아메리카 퍼스트죠. 역시 뭡니까? 이제 너희들 여기다가 딱 공장 주고 만들어 그거잖아요. 응?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텍사스 저 어딥니까? 오스틴 공장, 그 다음에 애리조나, 어? TSMC, 너들 여기다가 좀 증설 좀해. 대신 너희들 베네핏 줄게. 그러니까 호재는 이거예요. 이쪽은 호재는 이쪽입니다. 근데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뭘까요? 너희들 근데 중국 좀 줄여야겠는데 이게 나오면 얘가 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접수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얘는 일장일단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판이 돌아간 걸 보면 일단 시장은 긍정적인 재료를 갖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얘가 다행히 소위 황제주들의 귀환,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카카오 보셨죠? 오늘 점심방송에서도 카카오 들으셨죠? 10시 반에 유튜브에서 제가 방송하죠. 네, 저 뭐죠? 카카오, 이건 이미 저희가 모바일에 갖고 있는 거고요. 예, 없는 분들은 이거 사서 5분의 1 액면 분할되더라도 그냥 가지고 넘어가는 게 좋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를. 이 황제주들의 귀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꼭 보십시오. 중간에 여기 보시면 유튜브 안에 여기 있네요. 여기 어? 어디 갔어? 이 자식도 또 이거 안 해놨네. 아이고. 자,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서 이렇게 김종철 이렇게 치시면은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기 누르면 되네요. 원포인트를 쓰네. 여기 누르시면은 여기 이제 저, 여기 10시 반마다 요 방송이 들어가요. 여기 뭐 카카오 뭐 그다음 빅히터 저쩌고 뭐 삼성전자 뭐 디디 어쩌고 뭐 이렇게 동전주 여기 동전주들이 요 난립니다. 동전주들이요. 동전주들이 아주 난립니다. 만 원짜리 아래짜리들이나 이런 것들 뭐 여기 명단들 쭉 하는데 예, 저희 컴퓨터 원님들이 아주 난립니다. 여기다가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왔으니까 꼭 한번 알람하고 해서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anyway. 자, 그럼 이제 뭐냐면, 지금 이 대장, 그러니까 황제주들의 귀환. 귀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월초 위, and 21선 위. 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면 소위 빨빨 패턴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걸 왜 빨빨 패턴이라고 합니까? 아,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다 더블 차트를 씌워볼게요. 그럼 얘가 빨간이죠? 그 다음에 저희가 모든 기능이 이제 인공지능 기능으로 이게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마우스 차트 설정. 여기 이렇게 가서 이동평선에다 20선에다가 상하를 씌워버리면 보세요. 얘가 색깔이 바뀌죠?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20선이 내려갈 때는 파란 색깔로 바뀌고요. 그죠? 보이죠? 파란 색깔. 얘가 올라갈 때는 빨간 색깔로 되어 있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해하기 쉽게끔. 그래서 여기다가 더블 차트를 씌워보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얘가 올라갈 때는 빨빨. 그러니까 바깥에 캔들이 빨강이고요. 그죠? 얘가 빨강이고, 이게 빨강. 빨빨 매수고요. 파파는 매도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요번 달에 얘가 위로 올라가줬습니다. 왜? 황제주들의 귀환이요. 자,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 이런 거 틀려서도 안 되고 틀릴 수도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매수 폴리를 한 다음에 얘가 앞으로 2이어스가 갑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얘는 2이어스 갑니다. 근데 사실은 2이어스보다 더 가요. 원래는 31개월입니다. 원래 기본 목표가 얘가 빅사이클이 이게 가는 사이클이 31개월짜리예요. 다만 미니멈 2이어스가 갑니다라고 말씀드려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얘가 여기서 조정받을 때 여기가 조정받을 때 이거는 터널 장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터널 장세를 그리면서 일부러 보통 터널 그러면 검정색으로 칠했는데 검정색을 그리지 않고 제가 노란색을 그렸던 이유는 왜냐면 나중에 터널 끝에 나가면 여기서 선샤인이 빛나고 있을 겁니다. 맞아요? 얘가 밑으로 이렇게 푹 떨어지는 폭포수가 아니라 물론 내려와도 뜨지만 얘는 여기 내려와도 뜨지만 그거보다 얘는 이렇게 위로 움직이는 은하철도 999입니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얘가 한 번도 위로
요새는 뭐 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뭐 얘가 간다 안 간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먼저 이렇게 맞추죠. Why?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왜냐하면 그동안에 시장을 끌어올렸던 주가를 끌어올렸던 막강한 유동성 갖고 끌어올렸지만 지금 이제 이장을 끌어올린 것은 실적이 얘를 끌어올린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는 국고채에서 뭘 보냐면 2월 달에 우리 수출입 동향, 3월 달에 수출입 동향,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 일단 미국이 올라가야 올라가는데 미국의 경제 성장률 동향, 중앙은행에서도 패드에서도 65%를 보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8%를 보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데이터로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금리가 미국 올라가더라도 어느 날 금리가 올라가도 주가가 올라가는 동행하는 거를 보게 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왜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요번에 얘를 듣고도 그렇게 행동 안 했던 뭘 했던 얘는 다음에도 또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반복된다는 건 뭐냐면 요번에 놓쳤어도 여러분들은 다음에 얘를 활용해서 돈을 버셔야 되고 요번에 잘했으면 다음에 더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반복 효과의 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건 인정하잖아요. 야, 다른 건 모르지만 야 종합 흐름 보는 거는 시장 분석은 김종철이야.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그래도 이 방송 듣는 분들이 최소한 시장을 볼 때는 제 거는 그래도 그 다섯 손가락 안에 최소한 들어가지 않나요? 응? 저는 사실 뭐 다섯 손가락 안에 예, 뭐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저희 사실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소위 넘버 완전 이래야 기분 좋지 사람이. 아 근데 모르잖아요. 저 말고도 또 어? 어떤 여러분이 또 즐겨 듣는 그런 데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파생을 저는 전공을 같이 했기, 전문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흐름은 놓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어떠세요? 이제 얘는 얘가 가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얘가 1.5까지는 스트레이트다. 됐어요? 여기까지는 급행이다. 여긴 고속도로다. 근데 여긴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1.5부터 2.0까지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데코붙고 왔다 갔다 하면서 비포장도로 정말 비포장도로 깨져요. 이런 건 안 틀린다니까요. 저도요 종목을 하다 보면 종목이야 뭐 어떤 거 지금도 그 정말 안 가는 거 있어요. 오늘 5천원만 올라갔네요. 롯데쇼핑 와 그거 아직도 제대로 맴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호텔신라 그 다음에 삼성카드 이런 것들은 경기회복과 마블링에서 넣어놓은 종목인데 다른 것에 뭐 효성 첨단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줬는데 얘들은 안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건 틀리면 안 되거든요. 왜? 내 계좌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3천선 안에서 매수해서 쭉쭉 하라고 얘기하는 게 레버리지인데 오늘도 레버리지 기가 막혔죠? 그죠? 레버리지요. 레버리지 오늘도 아침에 때려주고요. 밑에서 만에서 잡아주고요. 맞습니까? 여기 지금 저희 회원들 계시잖아요. 지금 다들. 제일 돈 벌기 쉬운 게 레버리지거든요. 이거 레버리지요. 2타임스. 2배수 움직이는 거. 1, 2, 6, 3. 이거 맞아. 제가 나중에야 지금 잠깐만 까먹으니까 저희 회원님들 교육용도 같이 됐어요. 아침에 딱 얘가 딱 보니까 아침에 얘를 딱 보니까 어우 얘가 부요미잖아. 부요미인데 아침에 딱 보니까 얘가 이렇게 됐고 선물 차트를 잠깐 볼게요. 선물을 딱 보니까 얘는 좀 약했는 좀 그랬는데 선물 딱 보니까 오 얘가 아침에 시가대비 밑창으로 밀리는 거야. 아 그래? 그래서 아침에 곧바로 때려드렸죠. 그죠? 팩트입니다. 예 이거 딱 곧바로 이걸 보고 곧바로 때려줬어요. 때려든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얘를 밑으로 다시 마이너스 긁어와. 얘가 마이너스 긁어와. 마이너스는 잡아. 뜨면서 마이너스. 그래서 하나 꿀팁이요. 얘가요. 밑으로 마이너스가 딱 오면 여기다 딱 선을 그어놓고요. 마이너스는 녹턴할 때마다 사세요. 주님 지금도 괜찮습니까? 지금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다시요. 얘가 미국과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잉? 미국과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잘 드세요. 미국이 아니라 비중국과 중국 비중국과 중국이 맞붙게 생겼어요. 지금 돌아가는 세계 정세 판때기를 보면 예. 왜냐면 지금 미국은 혼자 싸우지 않아요. 주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코드라고 했죠. 코드는 쉽게 얘기하면은 저쪽 유럽의 나토예요. 코드가. 근데 우리도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있어요. 상상해 가요? 지금 정부에서 우리가 미국, 중국에 맞서는 저 코드 플러스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는 게 물론 이거 봐야죠. 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어? 저쪽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웃기는 거죠. 저쪽에서 한, 미, 일 여기서 어? 저 국방 문장에서 미팅하고 있는데 이쪽엔 중국의 왕위가 우리의 정의용 그 장관을 불렀어요.
미국에서 보면 웃기는 거잖아요, 이거 애들이 보면. 이게 트럼프 때처럼 그냥 모든 게 다 용인되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근데 제가 이 국제 정치를 쭉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야, 이 조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무서운 정부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트럼프 때는 우리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냥 차라리 앞에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봐요. 트럼프는 어차피 자기가 김정은하고 뭐 친하네, 뭐 김정은은 자기 친구네 그러면서 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용이 됐는데, 조 바이든 정부는 그렇지 않아요. 기사거리를 뭐 하나만 찾아보면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그건 뭐냐면, 이게 지금은 아닌데 이게 나중에 수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지금 벌어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수면 위로 나타나기 전에. 이게요. 이제 4월 12일 날 백악관에서, 그 얘기도 잠깐 할게요. 여러분, 이번에 백악관에서 그 반도체 관련돼서 회의를 하잖아요. 이걸 누가 주관했을까요? 이걸 주관한 쪽이 누구냐면 바로 미국의 국가안보 보좌관이 거기에 탑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접수가 됐어요? 국가안보요. 뭐 반도체 그러면 무슨 뭐, 물론 이제 백악관 관련된 경제 관련된 그 위원이 여기 있긴 있지만 이걸 맡고 있는 탑이 국가안보 보좌관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반도체를 국가안보로 생각하고 있고 이제는 반도체를 패권으로 생각하고 있다. 야, 그래서 이게 미팅 끝난 다음에 어떻게 세상이 변하는지 제가 계속 안단을 세워갖고요. 그래서 이거는 국제정치 쪽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제가 하여튼 여러분께 나오는 대로 수시로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석, 제가 생각하는 분석과, 자, 애니웨이 다시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황제주도의 귀환이 되고 있고, 야지 월초의 입선 후에 빨팔 패턴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지금 벌어야 된다. 지금 조종시마다 지금이 좋다. 배팅 자리가 좋다.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요번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하고 요번에 그 어딥니까? 알래스카에서 미팅할 때도 보셨죠? 난리가 난 거. 그죠? 원래는 모두 발언은 보통 개인당 2분밖에 발언을 하지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가까이 2분 때 발언했는데 저쪽 누구예요? 양쯔츠인가요? 왕이? 각각 16분인가 14분인가 앞에 막 핏대에 서는 거 보셨잖아요. 그리고 왕이도 한 4분 정도 이상 넘겨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기자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기다려고 하잖아요. 이제 거기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아마 또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또 요번에 또 중국에서,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다시요. 이게 수면 위로 올라가기 전에 지금이 가장 좋은 찬스다. 잊지 마십시오. 요거. 특히 지금 황제주들의 귀환이 나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중간에 이거 홍보, 이거 좀 잠깐 또 홍보하라고 또 그러는데 제가 맨날 홍보 까먹으니까 이거 잠깐만 하고 갈게요. 지금이 딱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뭐 필요하신 분만 하세요. 제가 무슨 뭐 저기하고 싶은 분은 없고요. 이게 3개월에 66만원인데요. 요번에 11만원, 디스카운트 효과가 있네요. 여기 전화번호 1668-4354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좌 플러스 여기 3개월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뭐 요것도 요거지만, 요거보다는 저는 그 더블 공유하고 같이 할 때가 좋긴 좋은데, 어쨌든 여기 저 주로 장투입니다. 아까 보시면 제가 뭐, 카카오 이거 지금 3년 이상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 요새 뭐 효성 첨단, 그 다음에 특히 삼성전자, 제가 지금 삼성전자를 얘기하니까 지금 삼성전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금의 규모가 좀 크신다든지, 아니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보면 H은행에서 이탈리아의 헬스 무슨 투자 펀드 관련된 상품에서 1500 그 사고 터진 거 알고 계시죠?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말 우리나라 거나 잘하지 뭘 거기까지 가시느라고. 근데 하긴 것도 그게 안전하다 그러고, 요번에도 보면 뭐 원금 보장된다 할 것도 돈이 마르 넘어간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그래서 이것도 또 원금 보장되고 다 이상검지 알고 갔지만 결국은 다 쪽박 당했죠. 그죠? 무슨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삼성전자 우선주는요,
조준할 때마다 꼭 사세요. 이것도 며칠 됐죠. 최근에 이거 짭짤하죠. 삼성자 우선주요. 오늘도 올라간 걸 알고 있는데 이거 얘는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보물창고다 넣어놓는다 생각하세요. 이렇게 한쪽은 이쪽 우리나라 보물창고 중국 하지 말라는 게 제가 엄청나게 했죠. 중국 여기 이 방송에도 중국 하지 말라는 게 엄청나게 했죠. 중국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국이 올라가면 걔들도 들어가면 좋은 거죠. 근데 걔네들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제 얘기라 이거 어느 장들에야도 춤을 춥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맞출 수 있나 한번 보세요. 저는 파생하는 사람이거든요. 파생하는 사람인데 이건 파생 정도 해야 맞출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보세요. 이거 맞출 수 있으세요? 에? 놀라셨죠? 얘가 여기만 보고 야 심하다는데 하나 더 가니까 놀라지 않으셨어요? 저쪽 보고셔? 아니 개뿔 이걸 어떻게 맞춰서 해먹습니까? 말 한마디 왔다 갔다 하는 여기에 이거 하지 말라니까 여기에 그죠? 오래됐죠? 오래됐죠? 이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들 왜냐면 그분들의 박식한 경제 지식과 이런 것도 제가 봐야 되잖아요. 국제정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정치학자들의 그분들의 얘기를 제가 다 통합해서 다만 끄집어와서 천재간 우리가 천재를 이기는 방법은 그걸 끄집어와서 주식으로 얘를 바꿔서 아 얘가 주식장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 빅픽처 작업을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은 각각의 고수님들이시고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그걸 끄집어와서 저는 주식에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빅픽처를 본단 말이죠. 근데 가끔가다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그런 교수님들의 이런 분들이 그냥 자기의 전공감만 얘기하면 좋은데 쭉 얘기하다가 그러면서 끝에 가서 중국에 투자하십시오 라고 한단 말이죠. 그 제가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맞아요? 그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분들 그건 동의하는데 얘는 왜냐면 주식을 투자한다는 그럼 투자하고 트레이딩을 구별하지 않으면 못하면 안 됩니다. 투자와 트레이딩은 구별해야 됩니다. 트레이딩은요 중국도 트레이딩은 가능해. 왔다 갔다 할 때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팔고 이건 트레이딩이에요. 최소한 투자라는 말을 그 입에 담으려면요 바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세 글자인데요. 투자는요 우상향이어야 해요. 가만 왔다 갔다 이걸 왔다 갔다 하더라도요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개뿔 이게 중국이 우상향 합니까? 우상향하지 않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볼게요. 다우요 어때요? 내려와도 우상향하죠. 차라리 일본도 우상향합니다. 뭐하러 일본이나 중국에 투자합니까? 우리나라 것도 아무리 뭐 박스 피고 뭐고 뭐 하더라도 우리 거 볼까요? 우리도 조금 좀 저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그런 대로 그렇게 가요. 우리도 뭐 하고 싶은 분들 자기 나라에서 하십시오. 근데 올라갈 때마다 좀 줄이시고요. 우리나라나 아니면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 얘기하다 말았네요. 미국은 꼭 해놔야 돼요. 미국은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보시면 여러분들 보세요. 요새 뭐 정말 신나는 일이죠. 그죠? 지금 저희 회원님들 이미 저희 오래된 분들 저 뭐야 빅스랜다 뭐죠? SPI 스파이 대박이죠? 그죠? 이거 들어오시자마자 미국 꼭 이거 스파이 딱 하나만 권한다면 스파이다. 조금 공격적이면 SPXL 차이점은 얘는 3x다 대박이잖아요. 이거 이제 올해 이제 세금 어떻게 내냐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가잖아요. 얘들은요. 나도 돼요. 지금도요. 지금도요. 그래서 여러분 한쪽에는 이렇게 했을 때 한쪽에는 여기는 이제 3등분을 얘기하는데 그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삼성전자가 딱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다 투자한 겁니다. 근데 사실 때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십시오. 저는 물론 포트에는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 왜냐면 배당이 더 커요. 저희 이거 이 방송 듣고 있는 분 중에서 뭐 다른 분은 잘 모르겠고요. 이분은 제가 금액을 아니까 이번에 삼성전자 때문에 배당금을 1,400만 원 받는데요. 그럼 이제 올해 얼마 받을까요? 올해 2천만 원이요. 이제 좀 더 있으면 3천만 원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분이 색깔 강한 상하방님이에요. 뭐 유튜브 할 때마다 열심히 하니까. 그 고마우니까 거기다 글 써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을 된 거예요. 그분이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또 좌측 1750에서 인버스 갖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세요. 너무 고맙죠. 그런 거 사실 얘기하는 거 그렇게 쉬운 얘기 아닌데 고맙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종합주가 지수에서도.
고마우니까 그런 거야. 근데 저는 또 우리 회원님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희도요, 저희 회원님들이 없었으면, 아참, 지난번에 제가 감사 인사 드렸나요? 여름 덕분에 저희가 3관왕을 했네요. 연간 베스트에 뽑혔죠? 그 다음에 월간 베스트에 뽑혔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요번에 분기 베스트에 뽑혔죠? 여름 덕분이죠. 원래 저는 이 투기주나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보통 그런 건 사실 매출 순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을 순서는 보통 투기주, 바다닥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거기 그 많이 뽑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덕분에 그렇게 됐네요. 자, 예를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인버스 갖고 계셨대요. 이거 정말, 이건 정말 죽으려고 정말 큰일 난 거죠. 여기서. 아이고, 이 사람들 진짜 깡통 나눴죠. 여기서 레버리 바깥 하는 사람들은 다 대박 나온 겁니다. 접수가 됐습니까?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요거요. 그죠? 요거요. 그죠? 요거요. 요거 끝나고 나면 선샤인이 비친다. 그죠? 아우, 제대로 비치고 있죠?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3,000선 아래에서 레버리 사두시면, 좀 제가, 뭐, 약간, 뭐, 기억력이 오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3,000선 아래에서 줄고 거기서 사놓으시면, 최소한 얘가 올라갈 때, 작아도 15%는 버시고, 제대로 보면 30%는 벌 수 있습니다. 이 얘기 한 것 같아요. 맞나요? 컴퓨터 형님들. 좀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한 거 맞나? 그럼 여러분들은, 아, 저 지금 작년에는 뭐, 따블, 따따블 나왔다더니만은, 아니, 겨우 요거밖에, 에이, 콱, 그냥. 여러분들, 이게 작은 돈입니까? 15%, 30%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은행의 이자가 1%인데요. 그죠? 이거, 은행의 이자가 1%인데요. 공부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드릴 말씀, 여러분 들으시다가, 아, 이거다 그러면 나중에 유료로 회원 가입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무료 방송 제가 적극, 오늘도 또 얘기했네, 오늘도요. 이거. 이거 밑으로 빠질 때. TV에서도. 맞습니까? TV에서도. 아, 여기 줄거놓고, 아, 여러분 정말 얘기는, 제가 정말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냥 줄거놓고요. 아주 이게 녹턴이라는 단어 원래 제가 썼던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현님이 썼던 단어. 녹턴일 때 사세요. 녹턴, 녹턴. 플러스 땐 싼 바닥이면 굿입니다. 녹턴, 녹턴. 공유하잖아요. 왜? 감사하니까. 아까 저 우리가 색깔과 상업님 얘기했듯이요. 많습니다. 전원주택님, 미국하시지? 또 누구시더라? 귀한둥이님. 아니 제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 다음에 보아여사님 계시죠? 그 다음에 아 우리 어르신들 많아요. 청정벽 어르신, 금호천국 어르신, 용매산 어르신,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해주시니까 저희 방에는 60대 와서 어떤 분이 그런 게 있어요. 수임 저는 60대인데 그냥 60대는 서빙들 나이라고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아 요새 누가 60대를 갖다가 저기 합니까? 최소한 75세 이상 돼야 우리가 어르신 얘기가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잘하십니다. 매매를. 다시요. 녹토형.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올라갔던 다 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웬만한 거. 오늘도 이걸 매매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얘는 지금 얘가 빨빨 패턴한 개념 뭐냐면 내려갈 때 매수가 있다. 다만 뭐를 권하라? 녹토형. 제가 써드린 것보다 더 정확합니다. 아침에 사실 찍잖아요. 찍어요. 이 모바일은 제대로 써줄 수가 없어서. 근데 요즘에 좀 시간 내서라도 좀 이 글로 써드리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한 너사사편 이상은 제가 그래도 써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아예 그 ETF 클럽이 있습니다. 이거 잠깐만 좀 더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벌써 뭐 275명이나 10%나 좋아요를 눌러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잘 안 누르세요. 아, 진짜요. 복 받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여기 또, 3,700명 들어와 계시네요. 제 방송 들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그리고 돈 벌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레버리지 인버스. 여기 코너가 아예 있습니다. 여기 레버리지 인버스가 있어요. 잠깐만 눌러볼게요. 보여드려야 또 여러분들이 믿잖아요. 아, 이건 뭐 이렇게 누르는데 잘 안 나오네요. 전체를 눌러볼까요? 이럴 땐 제가 부르죠. 박과장, 이거 왜 안 되지? 이게 안 되나? 눌렀을 때. 아, 그게 섰니? 저 레버리진 보스 이거 이거야? 예. 미쳤다. 오늘 좋아요가 왜 이렇게 많냐? 와, 우리 거 많니? 보통 100개까지 제가 오늘 정말 제가 너무 잘했나 봐요. 상하방님. 아니 제가 너무 잘했나 봐. 이거 잘 안 누르거든요. 두 배를 눌러놨네. 아 정말 이거 저 처음 보는 겁니다. 좋아요는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아침에 이제 얘를 매수 갖고 와서 유명하잖아. 제가 2년 동안 지금 2개월 동안 갖고 오는 거예요. 얘가 아침에 던지고요. 어디 갔지?
아침에 던져드린 다음에 아침에 던져 어디 갔어? 아침에 여기 위에서 던져드린 다음에 얘가 단타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정말 여기서 이렇게 갖고 와요. 투이얼스를 가져갑니다. 저희가.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 이게 눈에 보이는데 가만 놔두면 이거는 안 되잖아. 그래서 위에서 던져드리고 또 밑에서 또 잡아드렸어요. 얘를 마이너스에서 이거 마이너스거든요. 또 위에서 또 던져드렸어요. 아마 그래서 감사하다는 신호하신 것 같아요. 아유 가슴이 따뜻한 분이 많이 계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한 분이 요번 달만 해도 얘를 벌써 지금 4월 6일인가요? 벌써 1000만 이상 버셨다고 그러네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런 건 보여드리는 건 경락할까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을 보시면 미국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용기 내시라고요. 다른 데도 없어요. 여러분 용기 내시라고요. 미국 레코드 잠깐만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있나? 여기 와 있나?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지난달에도 한 개 아깝고 2000만 원 번 게 있었잖아요. 여기요. 그죠? 여기 보시면 중간에 마이너스가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요. 이건 무슨 이건 트레이딩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내려갈 때 그냥 둔 거예요. 이 말 이해할까요? 이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그래서 여기 약간 여기 수수로 보면 조금 이거 뭐냐면 이게 주가가 빠진 것보다는 그래도 덜 내려가게끔 한 겁니다. 마이너스 때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잠깐 더 들어갔다 나간 것뿐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한 게 아니라 얘는 이 말을 할까요? 얘는 그냥 투자를 한 겁니다. 될까요? 그냥 둔 거예요. 한 계약을 얘가 그냥. 너 마이너스 나와도 너 어차피 올라갈 거. 그러니까 한 달 지나니까 2200만 원 된 겁니다. 더 하나 기가 막힌 걸 보여드릴까요? 요번 달 겁니다. 요번 달에요. 요번 달입니다. 요거요. 맞죠? 4월 달이에요. 날짜도 4월 1일부터요. 보이시죠? 수수료를 보세요. 제로죠. 이 사람은 트레이딩한 건가요? 투자인가요? 아, 여러분들 지금 모바일 하신 분들 제가 여러분의 리액션을 모르는데 지금 방이 열려 있어요. 같이 컴퓨터 회원님들은요. 이건 트레이딩이 아니라 샀다 팔았다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투자한 거잖아요. 그죠? 그냥 쭉 끌고 간 거죠. 그러니까 지가 이게 알아서 와우. 저도 새롭네요. 580만 원이에요. 딱 한 개 갖고 있는 거거든요. 뭐요? 미국이요. S&P요. 제가 이걸 보니까 아 여러분들이 은퇴할 때 가장 좋은 건 스파이겠구나. 왜? 얘 연평균 12%거든요. 됐어요? 연평균 12%입니다. 그럼 얘를 보면 워렌 버핏 살아있는 신이 연평균 24%거든요. 아 워렌 버핏에서 반만 벌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파인 저기 SPXL은요. 얘는 3배 수거든요. 그럼 얘는 몇 프로면 36%입니다. 워렌 버핏은 살아있는 신을 앞서갈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여름이 능력이 되면 SPX를 쏘시면 되는 겁니다. 얘는 그냥 1배 수짜리인데 이렇게 가는 거. 1배 수가 된다. 저기 해외 선물인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빵빵빵빵이잖아. 이게 빅픽처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빅픽처에 그러면 그래도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머릿속에 어우 야 내가 시장이 어려울 때는 김종철 수석 뭐라고 하는지 봐야지. 왜 제 도권에서도 제 거 보잖아요. 여러분 이 방송 거듭 얘기 오늘 제가 오늘 우리 회원한테 들은 얘기예요. 어느 분이 유튜브를 하고 계시대요. 근데 아예 그분이 노골적으로 제가 쓰는 명칭을 사용하고 계시대요. 뭐 마틴 게일존이든지 무슨 뭐 이렇게 쭉쭉쭉 뭐 시장마이라든지 용어라든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관하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신 쓰긴 쓰는데 자기 거인 것처럼 속여서 쓰지 말고 아 이거 김종철 소장 거라고 해라.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네요. 저한테 3년 동안 배우셨다고 그러네요. 일리아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양심 있는 분이라고 했어요. 제가. 예. 여러분들 아 제가 선배잖아요. 어떻게 보면 30년 됐으니까요. 그죠? 꼭 그럼 갖다 쓸 수 있잖아요. 뭐 그게 어때서요? 투게더 같이 먹고 삽시다. 예. 저는 왕기러기. 그럼 옆에 제재가 나가서 자기가 개업을 했어요. 뭐 유튜브 보고. 좋죠. 근데 이제 이런 것, 이런 내공,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부자 되는 그림이 이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얘가 터널이 끝난 다음에 주가의 패턴 여기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하겠습니다. 다시요. 여기가 만약에 100%가 올라갔다면요. 여기는 맥시멈 30% 이내로 축소시켜라. 얘가 많이 불렀으면 좋겠죠. 이거 만약에 나중에 얘가 변화되면 그때 제가 조정할게요. 일단 지금은 30%만 먹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괜찮습니까? 변화되면 제가 얘기할게요.
변화되면 제가 얘기할게요. 빅픽처 그림을 보고 합니다. 빅픽처 그림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연대 매매할 때 예를 하는 게 좋다. 자, 이게 나온 김에 지금 몇 분이지? 30분이네요. 자, 속도를 좀 높일게요. 제가 왜 얘가 더 아직까지도 괜찮다라고 보냐면은 이게 시장이고 뭐고 위험하면요. 뭐가 반응하냐면 빅스가 반응하거든요. 근데 빅스 Y를 볼게요. 이거 요번에 저 국구체도 얘기했죠. 얘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빅스가. 얘는 이 흐름은 주가와 반비례 그래프거든요. 근데 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괜찮다는 거죠. 특히 제가 주목한 게 있었죠. 빅스 Y가 아니라 뭐라고요? 저희 회원님들, 저기 찐팬분들. 빅스, 제가 놀란 거는 빅스 M에 놀랐습니다. 우와. 왜 빅스 M에 놀랐냐면요. 빅스 M은 웬만해서는 안 빠지는 거예요, 얘는요. 그 만약이라는 거 있죠, 만약. 야, 그다가 만약에 이건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할게? 안 빠지는 건데 얘까지 빠진다는 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아, 그래 경기가 경기가 금리의 악재보다 금리가 올라가는 마이너스 요인보다 경기가 좋아지는 요인이 강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괜찮아요? 거기다가 몇 번 얘기하죠? 하일드 펀드. 하일드 ETF. HYG. 예요. 얘는 주가랑 비례한다고 그랬죠? 얘가 뻗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론. 자, 일단 얘가 되면 이미 여러분들 51%는 선고하는 겁니다. 아, 여기 보세요. 아니, 얘가 시장이 가는 장 가지 말면 얘가 내려갈 때마다 뭐든지 줍줍하면 먹는 거 아닙니까? 걔가 뭘 사든 간에. 웬만하면. 특히 그 중에서 ETF가 좋다. 왜? 투타임스니까. 자, 그래서, 자, 얘가, 정말 저희가,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뭐, 저희도 뭐, 지금 보면 뭐, 가는 거, 안 가는 거 막 섞여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저희가 무조건 다 잘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한번 제대로 잡은 종목은, 여기 어딘가, 어디 있지? 여기 어딘가 보면, 이건가? 여기 어딘가 보면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쭉 가져가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쭉쭉쭉 글리지 있죠. 뭐 현대제철이 왜 손 들어와 있네요. 이건 저희가 포스코 갖고 있다가 얘는 얘 하나만 갖고 있는 거고요. 현대차 얘들도 괜찮습니다. 얘들 뭐 160까지 저 위에선 저희가 완급 조절하지만 솔루션도 갖고 있고요. 제가 뭐 효성초입니다. 아, 이게 요새 제일 많이 바꿔서 받았죠. 근데 요새 아까 얘기했죠. 호텔실 아직 안 가고 있고요. 또 무슨 뭐 롯데 쇼핑 뭐 이런 것들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빅히트가 이번에 참 좋았어요. 그죠? 빅히트가 참 좋았고 제가 뭘 지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냐면은 이거 안 갔잖아요. 삼성카드. 아, 요겁니다. 이거요. 이거 하나. 그래서 꼭 하나 요거 한 가지는 꼭 인증샷을 바꿀 필요 있어요. 저희가 2019년도에 샀잖아요. 그죠? 19년, 20년, 21년도. 3년째잖아요. 세 W이 아니라 네 W을 향해서 가고 있네요. 얘는요. 액면 문화를 받으십시오, 회원님들. 겁난다. 그래도 받으십시오. 제가 왜냐면, 테슬라, 이게 또 올라가다 또 저기 하면 또 여러분들 또 뭐라고 하실까봐 좀 저기 했는데, 아니, 제가, 저는 하여튼 받을 겁니다, 저는. 저희는 받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받으라고 할 겁니다. 왜냐면, 테슬라 잠깐, 내재 가치는 변한 건 아닌데, 테슬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아마 테슬라 보드리면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조정받으면 없는 분으로 사시면 되죠. 테슬라. 테슬라랜다. 저기. 아, 테슬라도 떴어요. 그죠? 테슬라도 여기 마트에서 떴죠. 그죠?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얘가, 여기가 200달러예요. 그러니까 1000달러죠. 과거에 얘들은 주식 분할, 우리는 액면 분할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들은 액면 분할에 주식 분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1000달러였을 때. 여기요. 여기 200달러죠. 이거 200달러가 1000달러잖아. 여기서 얘가 누웠을 때 여기서 잡아드는 거. 여기서 이제 누웠을 때 잡아드는 거거든요. 얘가 액면 분할한 데 대신 이제 만약에 팔고 싶으면요. 이렇게 파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얘가 좀 적이 된다 그러면 하여튼 뭐 장대목 나오면 좀 줄이시고요. 장대목 나오면 그때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3분의 1은. 근데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액면 분할한 다음에 불꽃으로 날아갈 때 그때는 좀 줄인 거. 오케이. 될까요? 뭐 선택은 여러분들 하십시오. 다만, 제가 봤을 때 경험상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재 가치는 변한 게 아니지만 이 카카오나 이런 종목의 흐름을 보면 요거 잠깐만 카카오나 이런 걸 보면 각도를 보잖아요.
각도가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점심 시간에 혹시나 해서 한번 더 뿌려드린 겁니다. 이게 카카오가 이게 기간 조절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올라갈 때 보면요, 얘가 이렇게 부유물을 항상 파고 들어가면 항상 부유물일 때는 한번 조정을 받아요. 근데 부유물 다음에 얘가 완만하면 가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하나만 외워두십시오. 급락급 등의 부유자형 다음에 완만 터지면 얘는 더 날아가는 겁니다. 그때 얘가 요걸 묻혀서 하면 요거 올라갈 때 요걸 KTX라고 하고요. 이렇게 완만하게 누는 걸 이걸 비둘기호라고 그래요. 완만하게 조정해주죠. 가게 올라간 다음에 완만한 조정, 가게 올라가죠. 완만하게 조정 또 가는 겁니다. 그죠? 요럴 때 요건 각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각도. 근데 이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추천주랑 같이 결부되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 이거 저희 회원님들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이미 갖고 있으니까 또 어디서 삽니다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고요.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만약에 수익이 30%예요. 근데 여기를 다시 사면 밑에서 다시 사면 이게 수익률이 15%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얘를 무슨 덜 잘해서 15%인지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아, 제가 사실 까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예. 이게 레코드가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예. 아니, 차라리 솔직히 얘기하는 게 낫죠. 여러분께. 그래서 자꾸만 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말로. 글로. 사실하고. 예. 저 배당 받. 요번에 얘는 연말 배당 받았죠. 그 다음에 오늘 분기 배당 받았죠. 얘는 여러분들이 평생에 나는 만주를 내가 모아가겠다는 마음 갖고 내가 일하면 됩니다. 오늘 제가 이거 끝나면 운동하러 가네요. 이거 끝나면 저 운동하러 가거든요. 요새 10시까지 운동해서 9시에 시간이 딱 그밖에 안 돼서. 저희 트레이더가 20대예요. 20대인데 이 친구한테 그랬어요. 아, 굉장히 성실한 친구예요. 아, 성실한 친구라 하면 안 되지. 20대도 선생이니까. 우리 트레이너 코치가 제가 얘기했어요. 딱 두 개를 사라. 스파이하고. 스파이가 뭐냐요. 근데 요새 젊은 애들 공부하잖아요. ETF 그러니까 저기 뭐야 요새 젊은 친구도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파이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사라 그래서 모르겠어 샀는지. 어쨌든 샀으면 올라갔겠죠. 오늘이 화요일이죠. 그죠? 그럼 어제 샀겠네요. 오늘 가서 물어봐야죠. 샀는지. 얘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부자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해지가 필요하니까. 됐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갈게요. 여러분들 이 장은 이 뒤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일단 지금 시동이 걸린 것 같고요. 지금은 조종시마다 배팅 자리다. 자, 왜 그러냐? 이게 국제 정세가 이게 지금은 수면 아래. 이해했어요? 됐어요? 지금은 수면 아래 있어요. 아직 얘가 어떤 경제 타격, 아까 제가 TSMC 얘기한다 그러다가 말았네요. 제가 TSMC 회장 얘기를 잠깐만 전달할게요. 지금 반도체가 부족 현상이 생겼잖아요. 이게 왜 부족 현상이 생겼냐 할 때 여러분들 왜 부족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반도체 부족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가장 먼저 반도체 부족이라는 것이 자동차 쪽에서 나온 거죠. 자동차형 반도체 쪽에서 나온 거죠. 차. 이게 뭐냐면 소위 차량용 반도체에서 부족 현상이 생긴 게 뭐냐면 수요 예측이 틀린 거예요. 야, 자동차 별로 팔리겠어? 그럼 주문한단 말이죠, 반도체를. 야, 우리 이번에 몇 대 만들 거니까 얼마 만들어줘. 그런데 작년에 자동차가 엄청 팔렸잖아요. 요번에 테슬라가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수요 예측이 틀린 거예요. 접수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여러분들 요번에 그 미국의 텍사스에서 우리 그 삼성전자 저 뭡니까 공장 가동 중단되고 그런 거 보셨죠. 그 다음에 대만에 지진 난 거 보셨죠. 아니, 대만에 지진 있었잖아요. 지진 난다 그러고 우리는 저쪽 텍사스 공장에. 야, 여러분들 사실 말이 됩니까? 미국에서 폭설 때문에, 에이, 정말. 여러분들 미국 가면요, 미국이 후진국이에요. 제가 처음에 가서 놀랬어요. 전 미국 가면 인터넷도 날아다니고 올 줄 알았는데 신고해야 돼요. 그날 오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 날인가 오고요. 제가 미국 가서 방송을 하는데, 전 미국 가도 방송하거든요. 방송하는데, 막 천둥 번개 치면 막 얘가 나가지를 않나, 우리가 선진국입니다. 이런 건 정말. 우리가 정말 잘 됐습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정말. 자, 두 번째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요번에 이 반도체 대란에 발생한 그 원인이 뭐냐면, 이게 뭐라 할까요? 기후 이상? 그죠? 그래서 맨날 탄소 그런 겁니다, 저희가. 뭐 효성 첨단 그런 거 할 때. 기후 이상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TSMC 회장이 한 얘기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뒤에다 뺐는데, TSMC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과 중국의, 이 뭐랄까, 뭐, 무역, 이제 무역전쟁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충돌. 이것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뭐랄까요, 불확실성을 느끼겠고, 그로 인해서 원래 필요한 수요보다 더 많은, 지금 사놓지 않으면 얘가 큰일 날 것이다 라고 해서 사는 거 있죠.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 사놓지 않으면 큰일 날 거다 사는 걸 우리가 아마 용어 한번 보셨을 거예요. 패닉 바잉이라고 그러죠. 패닉 바잉. 산다가 영어로 바이고, 그러니까 바잉, 산다는 거잖아. 패닉 바잉. 얘가 패닉 바잉 때문에, 얘가 반도체 부족증 생겼다라고 TSMC 회장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이 충돌 현상이 완화가 된다면, 이 부족증 현상은 없어질 것이다.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에? 다른 건 모르죠. 반도체야 이분이 뭐, 이분의 의견에 뭐, 그게 아니라 제가 아는 건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충돌 현상이 완화되면은 완화될 수가 없습니다. 접수.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여러분들 미국은 딴 건 다 민주공화가 그렇게 붙어도요. 딱 하나 할 때는 거의 100%.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게 있다고 했죠. 중국을 조지는 문제는 미국은 절대 얘들 갈라주지 않습니다. 접수. 아니 얘들은 그렇다고 했잖아요. 제가 몇 번요. 이 국방백서나 뭐나 할 때 보면 얘들은 그건 절대 갈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이 완화되면 얘가 될 것이다. 아이고 이건 꿈 깨는 얘기예요. 정말 꿈 깨는 얘기예요.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어쨌든 이 TSMC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대만이 대만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지역은 제가 중국 지역이니까 뭐 저기한데 대만 이렇게 있잖아요. 대만 타이완 여기 있잖아요. 그럼 요번에 정영 저 장관이 갔을 때 미팅한 중국의 미팅한 장소 요새 미팅했어요. 대만과 마주보는 여기서 미팅했어요. 대만을 지키는 게 뭐냐면 재밌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예요. 재밌고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 커다란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지키는 것은 TSMC다. 접수.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TSMC를 중국이 먹어버렸다. 그러면 지금 자동차나 무슨 뭐 IT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첨단 무기에 들어가는 모든 반도체는 올스톱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미국도 레드라인을 대만에다 거놓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TSMC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전 세계 나오는 반도체 생산전 중에서 70% 이상을 아시아가 만들고 있고 특히 10나노급 이하는 대만과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TSMC로 야 너희들 화이를 선택할 거야? 아니면 미국을 선택할 거야? 아니 미국의 업체가 많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미국의 공장 짓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대만 지키는 것은 TSMC다. 어우, 100% 저는 동의하는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시요. 저랑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요. 싫어 누르지 마세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에 제가 이것저것 다 서치하고 조사하고 또 국제정치를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이건 국제정치 하시는 분들이 맞잖아요. 그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여기가 중국이 여기 있잖아요. 타이완은 여기 있잖아요. 미국은 여기 있잖아요. 그래 봐봐요.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끊어지죠. 모든 게 다 끊어져. 이미 뭐 다 끝난 겁니다. 게임 끝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지리적으로 중국하고 타이완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이 TSMC를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여기로 갖고 오는 거죠. 이해했어요? 삼성전자도 여기다 짓는 거죠.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분명히 증설 얘기 나올 겁니다. 요게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삼성전자의 컨센서스가 좋아져서 삼성전자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요건 플러스인데 문제는 중국과 뭐 거래를 끊으라고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게. 근데 중국, 미국이 화해를 조지듯이 만약에 이걸 가지고 TSMC나 삼성전자를 압박하면 우린 또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뭐 이건 뭐 두고 봐야 알겠죠. 일단 지금은
긍정적인 아웃에서 자 요거요 국제 정세 얘기 잠깐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뭘까 준비하는 걸 좀 재밌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신나서 야 이분들 좋아하시네. 내가 그냥 뭐 요거 사세요 파세요 요 죄송합니다. 일 알지만 하지 말고 이 백그라운드를 쭉 설명해서 해야 염이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수면 아래 있다. 거의 끝나야 되지. 종목을 간단하게 하면 돼. 지금은 수면 아래 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요번에 저 뭡니까? 지금은 수면 아래 있다. 그러니까 TSMC 뭐 우리보다는 사실은 TSMC가요. 이게 정말 막 S자 어딨냐? SMC 요 회장의 예, TSMC 뭐라고 할까? TSMC가 대만을 지킨다?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렇게 쓰면 재밌지 않을까요? 대만을 지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쪽 10나노급 이 아래는 대만과 우리가 다 만듭니다. 이게 무너져버리면은 미국 군사 무기도 없습니다. 자, 좀 시간을 좀 사실 여기 뒤에 백그라운드도 얘기할 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또 이거 말고 듣고 싶어 하는 게 많을 테니까요. 자, 어쨌든 그럼 자 저기 위에 카카오 하나 할게요. 카카오 그 다음에 뭐 빅히트 효성첨단 이런 게 있잖아요. 예고를 했으니까 저건 공개되잖아요. 이 장투의 비밀은 뭘까? 아주 간단합니다. 비밀은 추세 매매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금세 보여드릴게요. 주린이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추세 매매다.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일봉몸 봉된다. 월봉을 봐라. 추세 매매. 월봉을 보시면 정답은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제가 그러면 하나만 그냥 보여드려볼게요. 카카오. 자, 몇 번 보여드립니다. 몇 번을 보여드립니다. 그냥 월봉요. 월봉 보면요. 그냥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월봉 보면 지가 여기서 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도 여기 딱 보면요. 얘가 2019년도 4월 달에 딱 매수인으로 들어왔고요. 이때 저희가 들어간 거고요. 거듭 얘기하지만, 저희가 뭐 모든 걸 다 잘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잘합니다. 딱 들어갔잖아요. 그럼 걔 갖고 가는 겁니다. 중간에 완급 조절하면 이거 하락폭이 크잖아요. 완급 조절하고 다시 또 사라고 또 얘기합니다. 월봉을 보고 매매합니다. 얘는 여전히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얘를 오랫동안 갖고 있고 싶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매출 효과가 안 나와서 갖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로우 캔들 나올 때 그건 여기다가 요거 찍으면 됩니다. 이거 하늘 캔들이죠. 얘 핑크 캔들. 조정매에서 핑크 캔들. 하늘 캔들 나오면 그때 때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종목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종목 보여드릴게요. 종목은 제가 아예 그냥 깔게요. 4월 황금 캔들이에요. 황금 캔들의 공식은 아시죠? 관성 종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눌목이어도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관성 종목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월초 윗단에 있어야 되고요. 엔드 얘가 생명선 20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건 제가 명단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명단을 곧바로 보여드릴게요. 띵 명단을 보여드릴게요. 요걸 제가 8시 이전에 이걸 마감해야 우리 박과장 이걸 올린다나요? 요걸 어디 요거구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요. 뭐 좀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일부다 제가 넣어놨습니다. 혹시나 없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요 내용들은요. 그러면 카카오가 뭐 미래 성장성 관련된 것도 있지만 두나무 지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카카오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그냥 갖고 있는 HS만 찾아도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도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예,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트레이딩만 하시는 분들 잡주 이런 것만 하시는 분들 이런 거 밑으로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소부장 종목들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담가놔야 됩니다. 요거요. 삼성 뭐 이게 아니어도요. 삼성전기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것도 쭉 뭐 밑에 쭉 있습니다. 로봇스타, 로봇 관련된 종목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향후 미래 성장을 위해서 참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입니다. 로봇스타, 그 다음에 뭐 LNF,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뭐 아이진 요거고요. 그 다음에 한전은요. 요건 다분히 뭐냐면 선거 끝난 다음에 보자고요. 전기값 안 올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유가가 전비 빠져 저렇게 올라갔어요. 지금 선거 때문에 얘가 못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거 선거 끝난 다음에 하반기 안 올라갈까요? 그런 측면에서 얘는 많이 수익을 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준다면 한전 내려갈 때마다 사두면 얘도 3분기 저기 뭡니까 기능 저 전력가 올린다고 할 때 먹여줄 거다. 그러면 이제 건설 중에서 뭐 난강통원 뭐 현대건설 다 좋습니다. 예, 그죠? 삼성 출판사 저희가 많이 공략했던 종목이죠.
근데 여기 예비 관심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왜 이걸 넣어놨냐면 이 주에서 저희가 뭐 더블 공략주라든지 아니면 관심주 하니까 이렇게 저희가 적어놨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연들 뭐 연들이 딱 들으시고요.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다 하신 분들은 이건 3개월에 10만원 할인 혜택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걸 하시든 안 하시든 연들이 또 중간에 저희가 10시 반에 저희 회원님용 강의가 있어요. 아까 유튜브에서. 그 아침에 글로 보여드렸잖아요. 글로 보여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유튜브에서 강의를 합니다. 저희 회원님들 필수적으로 10시 반 유튜브 구독 내용은 꼭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들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벌어놔야 됩니다. 어떻게 될 때까지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수면 위로 나타나기 전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30년의 노하우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